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시장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코스피 보니까 어제 2,500선 아래로 네.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벌써 두 번째 이탈이고요. 2,500선은 그래도 지켜주겠지 하는 이야기들 꾸준히 나왔는데, 시장이 지금부터 더 조정일지, 네. 아니면은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뭐 약간의 조정이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요즘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아쉽죠. 미국 시장이 좋은 날에도 못 오르고, 그렇다고 해서 뭐안 좋은 날에 뭐 크게 빠지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어저께가 좀 아쉬웠죠. 어저께도 거의 뭐 좋은 출발을 했고, 상승폭을 좀 키워나갔다가, 막판에 좀 이제, 흔들림이 나오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4월 말 이후 이제 기업 실적이 뭐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FOMC 이벤트도 끝났고, 뭐 고용이라든지 CPI 관련된 경제 지표 이슈도 끝났죠. 특별한 모멘텀이 좀 없습니다. 뭔가가 시장의 어떤 그 박스피 상단 뭐한 2,500, 한 50, 2,600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할 만한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저께가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6월 달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를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 선물 동시 만기는 기간이 좀 짧습니다. 평상시 대비해서. 그러면 조금 이제 거기에 따른 빠른 이제 수급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약간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른다고 하더라도 2,550 이상 가긴 쉽지 않다 보고 있어요. 최대 마지노선을 잡아도 2,600 아닐까?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럼 저는 오르면 오를수록 좀 추세가 무너져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거나 좀 애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은 저는 제 기준에서 본다면 적극적으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뭐 작년과 같은 무차별적인 조정은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2,400 포인트 전후 그리고 뭐 만약에 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뭐 부채한도 협상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서 약간 글로벌 증시가 지난 3월달 SVB 사태처럼 혹은 작년 미국 영국의 연기금 사태처럼 충격이 좀 나온다라면 박스권 하단까지 한 2,300포인트 이하로도 순간적으로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은 그런 위치에서는 또 공격적으로 주식을 살수 있는 위치가 될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5월 말까지 혹은 6월 초까지는 제한된 주가 흐름 혹은 좀 저점을 낮출 수 있는 모습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우리 증시에서 어제 뭐 특정 종목들도 급락이 나왔고요. 왜 시장이 이렇게까지 좀 빠지는 걸까요? 일단은 전 세계 증시가 좀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상반기 5월 초까지 뭐 지금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 주가 지수를 보면은 나쁜 편은 아닌데 그 내용을 보면 썩 좋은 편은 아니죠.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소위 빅테크 7~8개 종목이 전체 주가 지수 상승의 80%를 견인했다고 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40% 이상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애플은 2022년 연중 최고치, 그러니까 그 2022년, 21년 최고치 대비해서 지금 한 3, 4%밖에 안 빠져 있어요. 주가 지수를, 주식의 주가를 본다면. 그만큼 이들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을 좀 늘렸다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 쪽이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 상승을 엄청나게 이끌었죠.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것도 2차 전지 때문이죠. 그럼 유럽은 명품입니다.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뭐 샤넬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가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이렇다 할 어떤 모멘텀이 없습니다. 경기가 좀 계속 하강 국면을 보이다 보니까 주가는 저점을 이탈하거나 혹은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외부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어떤 지연, 부진한 모습, 또 미국의 은행들, 어저께도 좀 미국 은행들 관련해가지고 우려감들이 좀 나왔죠. 그런 것들이 좀 증시의 상승 발목을 좀 잡습니다. 페게스트 뱅코프가 어저께도 22% 정도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과의 관계는 조금 냉각기를 계속 가지기 때문에 중국 수출은 줄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저께 같은 경우가 그런 좀 황당한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황당했다는 뜻이 뭐냐면 막판에 시장을 좀 흔들었었던 것이 에코프로 오너가 이제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법정 구속, 2심 결과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산발적인 악재들, 예를 들어서 SG 증권 사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어저께 이슈가는 오늘 약간 시장에 막판에 어제 막판에 나온 거라서 오늘 약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뭐 엄청나게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키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를 수 있는 분위기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가 인지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가 쏙 들어간 IRA 관련주들 네. 보니까는 뉴욕 증시에서도 워낙 크게 좀 소외됐던 쪽이 태양광이나 이쪽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살짝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저희가 또 이 주력 정보 코너에서도 보고 왔고 네. 이 이야기는 이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쵸. 근데 이제 5월 들어서 좀 갈 종목이 없어서 그런지 모멘텀이 없어서 그런지 다시 한번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IRA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신재생 에너지는 그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일단 어저께 CS윈드가 상당히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해줬죠. 뭐 IRA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늘어나요. 이번에 그 올해 한 170억 정도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한 2030년만 된다고 하더라도 한 20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한 2,000억에서 3,000억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리 기업 동참하는 그러니까 아리백 그 이런 행사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한 70% 80% 정도고요. 영국이 한 95% 이 아리백 관련된 현황이 그리고 뭐 중국이 40%, 일본이 22%, 근데 우리나라는 뭐 3%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기대감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중요성, 여기에 대한 투자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태양광, 풍력, 뭐 원전, 뭐 수소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그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이 올해 계속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CS윈드 뭐 비슷하게 좀 탑픽 종목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고 태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주가 흐름들이 계속 좋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인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S윈드도 있고 사실 저희가 이제 34분 정도 굿모닝 세븐 진행한 지 정도 지났는데 네. 이때 조선주 이야기가 나왔고 자동차 이야기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CS윈드 이 세 가지 업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냥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도 마찬가지이고 네. 조선주가 특히나 최근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워낙 오래 또 쉬어갔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부담도 뭐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되었든 지금 올해의 화두는 실적이 얼마나 좋게 나오고 있느냐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차, 기아가 뭐 거침없는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조선사들도 좋은 실적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1분기마다도 국내 조선사 신규 수주가 73억 달러입니다. 올해 목표가 157억 달러인데 46%를 1분기에 달성했다라는 것이죠. 3월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도 445억 달러인데 그럼 올해 목표치 대비해서 역산해 본다면 3년치의 수주 잔고가 지금 이미 쌓여져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본다면 계속 LNG선이라든지 고부가치 선박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벌크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지금 도크가 꽉 차서 수주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수주를 못 하진 않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조선가도 좀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 162, 작년 8월 달에 162.12보다 높은 166.7을 좀 기록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좀 있죠. 작년에 이제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을 흑자 전환을 좀 지연시켰던 것이 후판 가격이 급등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올해도 약간 뭐 작년과 같은 급등은 아니지만 약간 후판 가격은 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계속 형성되고 있고 무엇보다 인건비입니다. 작년 말에 그 조선사들이 부족한 인력이 한 8천 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작년 8월 달하고 올해 올 8월 달에 예상되는 게 12,000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숙련된 노동자가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감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 자체가 전체적인 틀을 깨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이 꾸준하게 바닥권에서 좀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고요. 또 태강 같은 기업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그 경쟁 업체가 좀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사 이익을 좀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조선 업체들 또 피팅이라든지 어떤 기자재 관련된 업체들도 조금은 관심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있고 사실 자동차도 있지 않습니까? 완성차 쪽은 네. 뭐 현대차랑 기아 차트 보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이번 5월 달이 참 든든하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계속 봐줘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자동차 관련해서도 뭐 그러니까 지금 자체가 계속 이런 쪽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뭐 같은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현대차그룹 외국인들 계속 매수해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 현대차가 도요타를 넘었다라는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보여줬다는 것은 뭐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600조입니다. 그리고 도요타가 300조예요. 근데 현대기아 합쳐도 80조입니다. 그럼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게 반짝 실적이었다라면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작년부터 계속 좋은 실적을 보여줬어요. 올 연말까지도 혹은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전기차를 이런 것은 현대그룹이 전 세계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200조 이상의 그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길게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끌고 가신 전략이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자동차 부품사들도 계속 좀 재평가를 받고 있고 좀 기존에 많이 올라왔던 기업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못 올라왔던 기업들이 좀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알게 모르게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매출이 1조가 넘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매출 1조라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전통 내연기관차의 부품이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던 것이 약간 전기차 쪽으로 변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삼보 모터스 같은 기업이라든지 S&T 모티브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MVH 코리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전기차 쪽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는 현대기아 쪽에 좀 집중적으로 매출을 보여주는 기업은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들하고의 파트너십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련해서 좀 종목이 좀 변화되는 부분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시선으로 조금 업종을 봐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